안녕하세요. 김대석 셰프입니다. 오늘은 평생 써먹는 요리 꿀팁 두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메추리알을 삶은 후에 다섯 배 빠르게 까는 법과 두 번째, 이 양파 껍질을 쉽게 까는 법. 이 두 가지로 지금부터 시청자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보겠습니다. 먼저 메추리알부터 삶아 보겠습니다. 물이 미지근하게 됐잖아요. 이때 천일염 반 스푼 넣습니다. 식초는 한 스푼 넣습니다. 소금과 식초를 녹여줍니다. 천일염은 껍질이 잘 분리되게끔 해주고요. 식초는 메추리알이 약간 깨진 것이 있어요. 그것을 응고시켜주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가스불은 약간 좀 세게 해주고요. 물이 이렇게 끓기 직전에 메추리알을 넣어줍니다. 한번 씻어갖고 삶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천천히 저어주세요. 그래야지 메추리알 노른자가 가운데로 오거든요. 이렇게 천천히 계속 저어주세요. 이렇게 부글부글 끓어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더 약불로 줄여야 됩니다. 메추리알은 너무 강불로 해보면 완전히 다 터져보거든요. 약불로 해서 7분 삶아주면 됩니다. 7분이 지났습니다. 가스불 끄고요. 찬물에다가 얼른 식히겠습니다. 찬물을 틀어놓고 접시로 이렇게 해서 뜨거운 물을 이렇게 부어줍니다. 찬물을 틀어놓고 뜨거운 물을 따라내야지 배관이 손상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찬물을 바로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열기를 충분히 식혀줘야 됩니다. 삶는 것은 웬만한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렇게 따라내고 다시 이제 찬물을 받고 메추리알이 완전히 열기가 식힌 다음에 쉽게 까는 꿀팁 알려드릴게요. 메추리알을 완전히 식혀왔습니다. 찬압에다가 이렇게 메추리알을 담아갔고요. 이렇게 뚜껑을 닫아줍니다. 이렇게 해갖고 위아래로 이렇게 흔들고 옆으로도 흔들고요. 또 이렇게 흔들어줍니다. 너무 세게 흔들지 마시고요. 살짝만 흔들어줍니다. 이렇게 해갖고 뚜껑 열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해갖고 이제 바로 까면은 그래도 빨리 까지지만 더 빠르게 까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크랙이 다 갔잖아요. 여기다가 찬물 한 컵을 부어줍니다. 이렇게 부어주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메추리알 크랙 간 데가 물이 스며들어서 홀라당 까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까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쪽은 뾰족하고 이쪽은 둥그스름 하잖아요. 이쪽으로 까야 됩니다. 그래야지 홀라당 까져버리죠. 얼마나 잘 까집니까? 하나 더 까보겠습니다. 얼마나 잘 까집니까? 그 다음 양파 쉽게 까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양파를 먼저 뿌랭기를 잘라줍니다. 끝에도 자르고요. 세 개 다 잘라줍니다. 세 개 중에 이거 한 개는 그대로 까는 거 이따 보여드리고요. 두 개는요 어떻게 까냐면요 미지근한 물에다가 담가주는 겁니다. 양파를 보통 짜장면 집에서는요 콤프레셔 있죠. 바람 세게 나오는 거요. 그걸로 많이 까거든요. 근데 가정집에서는 그런 기계가 없잖아요. 이 미지근한 물에다 담가보면요 10분이면은 홀라당 까져보니까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요 미지근한 물에다가 안 담근 겁니다. 이거 깔라면은 손톱으로 일일이 해도 잘 안 까지잖아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습니까? 시간 걸리고 요리를 많이 하신 분들은 잘 알 겁니다. 그 껍질은 잘 까지더라도 이 안에는 잘 안 까져요. 막 과일 칼로 이렇게 해도 안 까지거든요. 이거 한참 걸려요. 이거 깔라면 아따 못하겠다 이거.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10분 지났으니까 이거 한번 까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거? 아따 홀라당 까져보네.
아이고 속 시원해 보네. 속 시원해 보네. 음메 이것도 잘 가지네. 이거요 한번 보세요.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그냥 속이 후련해 보죠. 양파를 이렇게 까면은요 요리하는 재미도 쏠쏠할 겁니다. 오늘은 집에서나 음식점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요리 꿀팁 두 가지 알려드렸는데 마음에 드셨나요? 그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십시오.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곁에 바짝 다가가겠습니다. 요리는 즐겁게, 맛은 최고로. 지금까지 김대석 셰프였습니다.